고백을 했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잖아.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갔죠. 근데 갑자기 이거는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첫 고백이 지금 남자친구는 아니죠? 네. 남자친구가 봐주고 알아야 할 텐데. 무더운 한 여름날, 15살 중학교 때, 29세 여름 토요일 저녁. 대학교 4학년 때 컴퓨터 활용 수업을 들었을 때. 178에 까무잡잡 사냥개를 닮은 츤데레 썸남. 같은 반애였고, 같은 강의실 수강생에게. 짝이었어요. 전혀 성타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냥 진짜 짝사랑하던. 그 사람 아마 절 몰랐을걸요?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어요. 같은 팀원. 아, 씨, 너무 많이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고백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지막 강의 수업을 마치고 학교 정문으로 가는 길에서.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욕심 담긴 고백을. 정말 평범했던 고백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주일 넘게 연습했던 병신 같은 고백. 아, 잠깐만. 아씨, 부끄러운데? 카메라 보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아닌데, 너는 왜 나를 터치하니? 나도 터치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억울하다. 사귀자. 너가 진짜 당황스러울 거 아는데, 사실은 나도 좋아해. 편지. 혹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문제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 다시 한번. 혹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마음에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아, 시끄러웠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귀엽다.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고, 막 갑자기 막땀 이렇게 흘리시면서 나도 땀을 같이 흘렸다. 너무 힘들다. 그럼 그 고백 먹혔나요? 먹혔죠. 짜증나요. 고백을 했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잖아. 근데 갑자기 잡아. 카페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다고 나한테 거짓말 쳤구나. 그래서 같이 카페에 가서 그분이 막 케이크 좋아한다고 케이크도 시켜주고. 아, 이거 100% 나한테 마음이 있다.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 불러서 가봐야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되게 너무 황당했어. 결말이 어떻게 돼요? 고졸이죠, 뭐. 그 이후로도 저한테 그때 당시 번호를 따갔어가지고 밤에 같이 술 먹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날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후로 거의 완전 악연으로 끝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이 X야? 그분이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사실 사귀면 완전 쓰레기 되는 거니까. 그냥 질르고 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애매하게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서로 생각 정리를 하고 관계를 정립한 게 잘했다고 짝사랑은 힘든 거죠. 아, 그 사람한테 말을 꺼내는 그 순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면 어쩌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나랑 다른 스테이지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조차 못하는 관계가 끝나게 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고백을 하고 난 후보다는 하기 전에 걱정이 더큰것 같아요. 갑과 을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고백하면 이 녀석은 무조건 받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갑일 것 같고, 차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들면 그건 을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뭔가 남자가 해야 될것 같다, 고백은. 사실 여자가 고백하는 경우보다는 남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인식일 뿐일 것 같아요. 편견일 뿐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말할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아깝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르고, 하루라도 빨리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면 그냥 쿨하게 안 되는 연애구나. 되면은 그런 찬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나타나주세요. 뭐 이런 거. 제발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이 되도록 해드릴게요. 갑은